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송칼국수를 한번 직접 밀어보겠습니다. 여기 500g 밀가루고요. 종이컵으로는 한 대충 한 5컵 정도 됩니다. 자, 소금을 이렇게 한 3분의 1스푼 정도 넣고요. 자, 식용유를 듬뿍 2스푼 넣습니다. 자, 대충 섞어준 다음에요. 찬물로 반죽하거든요. 마트에 가시면은 이렇게 생콩가루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이걸 쓰셔야 됩니다. 국수용 가루, 인절미 가루 이런 거 안 되고요. 노란 메주콩을 생으로 갈아 놓은 거거든요. 이 콩가루를 많이 쓰시면 국수가 딱딱해지고 부러집니다. 그래서 많이 쓰시면 안 되고요. 한 스푼만 쓰겠습니다. 콩가루 많이 넣으면 맛있다고 많이 넣었다가 오히려 낭패보니까 많이 쓰지 마세요. 물 한 컵 정도 준비했는데 이거를 보시면서 농도를 맞추는 걸 보여드릴게요. 반죽이 되직해야 됩니다. 수저로 어느 정도 문질러 주고요. 자, 이렇게 물이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이번에 이렇게 소주잔으로 50ml만 준비했습니다. 이거 반죽하는 거 이제 이렇게 이게 힘들면은 칼국수 만들어 놓은 거 사서 하시면 됩니다. 좀 되직하다 싶으면은요, 물을 조금만 이렇게 날가루가 하나도 없이 이렇게 치대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치대시면서 처음부터 너무 물을 많이 잡아서 이제 하시면 질어질 수 있으니까요. 뻣뻣하다 싶으면 물을 옆에다 두시고요. 많이 넣으시면 안 되고, 자, 이렇게 조금씩 한 스푼씩만 이렇게 넣고요. 그렇죠, 치대 주시고. 한 500g 요거 반죽하는데 물은, 자, 종이컵 한 컵하고 반 컵 정도 썼습니다. 총 한 컵 반에 물을 썼거든요. 되직하게 해놓으면 서로 들러붙는 것도 없고요. 나중에 쓸 때도 반듯해서 잘 썰립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매끄럽게 치대졌으면은요. 옛날에 저희 어머니는 뭐 할머니들은 냉장고 없으니까 이대로 그냥 바로 반죽 있죠. 계속 매끄럽게 하셔서 바로 이렇게 밀어서 드셨습니다. 요즘에는 또 냉장고 이렇게 넣고 넣어두면은 요게 조금 더 매끄러워져요, 반죽이. 그럼 여유 있으시면 이런 식으로 해서요. 냉장고에다가 뭐 2시간 정도 넣어놨다 꺼내서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바로 해보겠습니다. 국수를 밀기 전에 육수를 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1.5L 정도 잡으면 한 2인분 정도 만들 수 있습니다. 종이컵에 담았을 때 멸치 한 2컵 정도 분량 넣으시면 돼요. 한 이 정도 이렇게 잡고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육수가 진해야지 맛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마는 얇지만 이게 파지예요. 이게 파지 다시마가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고요. 많이 넣어도 아깝지 않고 멸치가 감칠맛도 나지만 사실은 다시마를 푹 끓이면 감칠맛이 더 많이 납니다. 이렇게 불은 아주 약하게 놓고요. 국수 미는 동안 천천히 끓이겠습니다. 이렇게 끓고 나서 한 10분 정도 끓이시면 돼요. 물을 조금 더 부어도 됩니다. 저는 물을 조금만 더 붓겠습니다. 이게요, 덩어리가 크면 이게 커야 되거든요. 너무 큰 거 하면 힘들면 이렇게 반 잘라서 더치랄 밀가루를 준비해 주시고요. 이 반죽이 질면은 이 밀가루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반죽이 이제 좀 질지 않으면 밀가루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밀가루가 한번 살짝. 만두와 밀가루는 중요본으로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그냥 이런 식으로 좀 넓혀주겠습니다. 도마는 식자재 마트에서 샀습니다. 트럭에 단지 싣고 다니면서 단지 팝니다 하시는 분 있죠. 저는 이거는 거기서 샀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반죽이 이렇게 마르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요. 땡기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두께는요, 이제 보시면서 이 정도 두께만 됐다 싶으면 이제 그만하셔야 됩니다. 짜장면이나 우동면 하실 때는 이걸 굵게 썰어야 되는데요. 칼국수는 그래도 좀 얇아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된 것 같아서 그만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가루 반죽, 요게 지금 제가 반만 했거든요. 요것만 해도 한 2인분 나올 것 같습니다. 밀가루를요, 한 번만 더 이렇게 발라주시고,
만약 이게 질게 됐을 때는 밀가루를 많이 바르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썰는데요. 이렇게 쓰실 때, 왜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이 이렇게만큼, 자, 옛다 하고 주셨잖아요. 그럼 얼른 받아서 부엌 아궁이에 가서 이렇게 구워 먹었습니다. 이 부분과 이 부분을요, 완벽하게 잘 끊어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밀리면서 이렇게 잘려버리면 길이가 길게 나오지 않고 짧게 나오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완전히 이렇게 길게 다 잘라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렇게 한쪽이 좀 삐딱하다든지 밀린다든지 하면 잘리거든요. 적당한 간격을 두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하면 잘리지 않게 길게. 이렇게 하면 잘리지 않는 국수 됩니다. 제가 처음에 말했듯이 콩가루를 너무 많이 넣으면 이제 이게 뚝뚝 끊어져요. 딱딱해지면서. 또 적당히 되직해야지 이렇게 놔둬도 안 붙습니다. 안 그러면 이게 금방 달라붙거든요. 묽게 됐으면 이렇게 밀가루를 바로바로 뿌려서 이렇게 떼놓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달라붙거든요. 이걸 다못 드실 때는 냉동 보관하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털었을 때 금방 뚝뚝 잘 털려야지 이게 반죽이 어느 정도 잘 맞는 겁니다. 이렇게 바로 끓여 드실 때는 그냥 이대로 이제 덧가루 칠하지 마시고 이대로 바로 밀가루를 덜 바르면 이게 국물이 탁하지 않고 맑고 좋아요. 묵은지 한번 헹궈서 고춧가루 빼고 괜찮습니다. 자, 채는 조금 굵게 쓰시면 돼요. 양념장 만들어 놓겠습니다. 저는 양념장 많이 만드는 거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필요하지 않으면 너무 오래 두게 될 경우에 보기가 안 좋거든요. 상하진 않습니다. 냉장고에 한몇 달을 두셔도 상하진 않는데요. 진간장 두 스푼이고요. 여기다 저는 멸치 액젓을 이렇게 한 스푼 정도, 진간장과 액젓을 한 2대 1 정도 넣으시면 돼요. 마늘 두 개고요. 그리고 요 청양고추, 그리고는 대파 다진 거 조금씩 넣으시면 되고요. 고춧가루 조금, 애기 스푼입니다. 깨소금 넣으시면 더 좋은데 통깨가 좀 보기 좋거든요. 참기름. 이렇게 하시면 다 됐고요. 여기 지금은 좀 빡빡해도 나중에 물이 생깁니다. 끓으면 이걸 갖다 넣겠습니다. 여기 지금 한 2인분 정도. 밀가루 터치를 너무 많이 하게 되면 한번 헹구고 삶으시는 게 좋고요. 따로 끓여서 한번 데쳐서 넣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동 건진 국수가 되거든요. 멸치 육수를 진하게 하셔야지 이게 맛있습니다. 국수가 이렇게 둥둥 뜨면 다 익은 거거든요. 대파 좀 넣어주시고요. 호박은 이제 한 번만 살짝 익혀서 먹겠습니다. 간을 조금 하셔도 돼요. 저는 국간장 많이 하지 말고 양념장 따로 있으니까 조금만 넣어도 됩니다. 이 애호박은 미리 넣으셔도 되고요. 칼국수와 함께 넣으셔도 되고, 저처럼 살짝만 익혀 드실 분은 마지막에 한 번만 1초만 끓여도 됩니다. 자, 다 됐습니다. 2인용 되는 아주 큰 대접에다 담아 보겠습니다. 남으면 식어서 그냥 떠드셔도 맛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요 양념장이랑 같이 드시면 돼요. 들어간 게 호박밖에 없지만 깔끔하면서도 진한 국물에 쫄깃한 칼국수입니다. 상의무였습니다. 김가루도 넣으셔도 돼요. 국수 꽁댕이 구워 먹던 생각이 나서 조금만 구워 보는데요. 이렇게 불은 아주 약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거 자칫하면 이렇게 탈수 있거든요. 이렇게 석쇠에 올려서 조금만 한번 구워 볼게요. 이게 요즘으로 치면 또띠아 혹은 난입니다. 난. 우리 민족들도 옛날부터요. 또띠아나 난을 먹고 있었던 겁니다. 옛날에는 이거 하나 얻어 먹으려고 국수 밀때 할머니 옆에 바싹 붙어 앉아서 특히 그 국수 썰 때 그때는 진짜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잖아요. 이거 안 남겨주시면 울었습니다. 복아궁에 그 남은 불에서 구웠는데요. 요즘에는 이게 뭐라고 옛날에는 이게 그렇게 맛있었네요. 구워진 듯한 부분 한번 먹어볼게요. 먹어보겠습니다. 담백한 고소한 맛. 이거 들고 동네에 놀러 나가면 완전 다 쳐다보죠, 애들이. 김가루. 아, 잠깐만요. 대장간에 좀 다녀오겠습니다. 가위를 좀 빌려야 되겠습니다. 국수가 너무 쫄깃해서 안 끊어져요. 아삭한 김치까지. 투박하고 또 정이 가잖아요.